지금 최상의 덱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최상의 덱 구성을 제가 맨 위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현질로 얻을 수 있는데, 요거 최상의 덱 구성을 보여주면, 자, 전이에 카게야마, 히나타, 그리고 이와짜 이 괜찮고, 자, 후이에 니시노야, 사마무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약간 수비가 되는 캐릭터를 써줘야 돼요. 뒤에서 같이 좀 받쳐줄 수 있는 프로 요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근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뭐 다 내려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베스트 구성이에요,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때. 근데 쿠로우가 조금 뒤에서 다이치랑 같이 수비해주는 게 좋거든요. 나 민규 고마워요. 그래서 전위에 요렇게 카게야마, 히나타, 이와짱, 후위에 쿠로우. 쿠로우 어차피 수비 되는 캐릭터니까 이렇게 전위로 좀 이렇게 바꿔도 어느 위치든 무난하게 잘 소화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이치, 요게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덱인 것 같아요. 요게 가장 좋아요, 지금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러면 포지션별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가 되겠네요. 쿠로우가 탑, 쿠로우가 탑, 그 다음에 히나타, 그 다음에 시키시마, 아오네, 그리고 리에프, 그 다음에 우리 쩌리 이노카, 그 다음에 야마구치. 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순위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터는 한 요 순서가 맞아요. 스가와라를 왜냐면 고육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켄마를 고육성하는 것보다 스가와라 고육성하는 게 빠르단 말이지. 그래서 켄마보다 스가와라가 조금 더 앞선다고 봐요. 스가와라가 버프 주는 것도 좋고, 스가와라 삼성 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윙스파이커의 탑은 누구냐, 이와짱이다. 이와짱 다음에 아사이다, 아사이 다음에 광견짱이다, 광견짱 다음에 타나카. 수비를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다이치가 요렇게 되지 않을까요? 스가와라 무료로 줘서 저 너무 좋아요. 나 스가와라 없었으면 세터 없이 게임할 뻔했어요. 저는 요게 순서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윙스파이커의 탑은 이와이즘입니다. 이거는 이와짱이 정말 공격 좋아요. 공격 좋고 수비가 살짝 띠띠하긴 한데 그래도 공격력이 굉장히 우수하다. 서브, 스파이크 서브 때릴 수 있는 확률이 좋다. 아, 근데 아사이를 내가 안 써보기는 했는데, 이와짱을 이성으로 쓰는 나로서는 이와짱을 추천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리베로는 요렇게 순서가 될 것 같아요. 니시노야, 네코마, 와타리 신지. 다이치는 공격이 좀 구려서 공격으로는 안 좋아요. 그래서 스킬도 수비 스킬이죠. 보면은 포지션별 순위를 짜자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포지션별 순위를 짜자면 니시노야 여러분들 고육성 할 수 있을 때 싹 긁어서라도 그 조각 다 사세요. 니시노야를 만들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가와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작할 수 있을 때 완전 싹 긁어서 제작해가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스가와라 육성을 해둬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지나가면 그만큼 못 키우거든요. 어차피 확률이 극악인 게임이어서 내가 봤을 때 한 달을 해도 아이콘이 두 개 얻기 힘든 게임이기 때문에 보상도 너무 짜고. 그래서 무조건 공짜로 주는 캐릭터는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고육성을 해야 되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띠띠하죠. 그래서 니시노야 꼭 받고 스가와라 꼭 받고 고육성까지 꼭 하시길 바라고. 아, 그래, 엔노시타 받는 게 있는데 엔노시타 받는 거 진짜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엔노시타 받는 거는. 엔노시타 받는 거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 키노시타, 아, 걔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엔노시타, 키노, 이노시타, 키노시타 또 있죠?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이큐 TV에도 받는 캐릭터, 그것도 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니시노야랑 스가와라는
그래도 조금만 부지런히 한 받을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키우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강의 덱과 그리고 포지션별 순위까지 자, 여러분들의 아 맞다 키노시타 맞아 키노시타 얻는 게 좀 쉽진 않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자 윙스의 깡 스탯은 아사이가 가장 높기는 하대. 오호. 아, 근데 이와짱이 대각선 때리는 게 진짜 좋아요. 내가 송컨을 많이 해서 그런데 대각선 때리는 게 진짜 좋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 순위표는 요렇게 될 것 같아요. 순위표는 요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이코닉을 하나 두 개 결과적으로 공짜로 주는 애들 노가다로 얻는 애들 붙여서 가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진짜 어려워요. 무과금에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게임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있습니다.